친구들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깨끗이 세수를 하고 옷을 단장하게 입고 바른 자세로 앉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사랑하는 유아애치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벌써 새해 아침, 새날이에요. 오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첫 주가 되었어요. 모든 친구들이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었어요. 올 한해는 하나님 말씀으로 쑥쑥 믿음이 자라고 키가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새해 첫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친구들 함께 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영상 찬양 나오죠? 율동 집에서 함께 보면서 따라해요. 쉿쉿 기도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2년도 새해의 첫 주 첫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UI치부 친구들 더욱더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또 부모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UI치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새로운 담임 선생님과 함께 더 주님을 사랑하며 또 부모님 말씀 순종하며 또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많이 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UI치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전도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속에 꼭꼭 새겨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잘 알고 또 지혜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귀한 주일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쁜 자세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뻐하는 오늘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두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2022년 우리 UI치부 주제 먼저 한번 따라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다시 한번 더 따라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2022년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들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또 믿기로 해요. 자,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누가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전반절 말씀 아멘. 너무 깜깜해요. 우리 친구들 깜깜할 때 무서워 엄마 이러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 이렇게 깜깜한 곳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까 깜깜했던 곳에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밝은 곳을 낮이라고 그랬고요. 어두운 곳을 밤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위에 물과 아래로 물이 이렇게 나눠져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위에 물은 하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늘을 보면 구름이 뭉게뭉게 막 있잖아요. 파란 하늘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아래에 있는 물들이 모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이 나타났어요. 보기 좋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 위에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식물들과 꽃들과 채소와 나무들이 나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됐어요. 우리 친구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너무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셋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나게 하여라. 그러니까 낮에는 태양이 다스리게 하고 밤에는 달이 다스리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새들이 찌찌베베 또 노래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친구들 새가 노래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겠고요.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다섯째 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각종 동물들이 있게 하여라. 그러자 여러 동물들, 우리가 알지도 못한 동물들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조물딱 조물딱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너무너무 기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들을 또 관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든 동산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또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도 만드셨지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유아예치부 친구들 모두 다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보시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기지 못했대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도 만드셨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유아의 집 친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2022년 올해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가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 친구들 반 이름이 바뀌었어요. 전에 은혜반이었던 반은 솔로몬 반으로, 또 믿음반이었던 친구들은 모세반으로, 소망반이었던 친구들은 다니엘반으로, 또 사랑반이었던 친구들은 다윗반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친구들 솔로몬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쑥쑥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우리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도 선생님 가르쳐달라고 엄마 아빠한테 말씀해 주세요.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맞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다라고 그랬거든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과 또 여러 가지 꽃과 나무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부분들에 우리는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자연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아, 이 꽃과 이 나무들, 저 하늘, 저 바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지.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우리 친구들도,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고 너도 하나님이 만들었어 라고 가르쳐주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헌금송 하면서 집에서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요.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UI유치부 친구들. 오늘은 2022년. 2022년. 우리 친구들이 한 살씩 더 먹은 첫 주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한 살씩 더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부모님 말씀 순종 잘하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예배에 더 열심히 잘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싸이공 한인연합교회 유아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2022년 첫 예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올려드려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자, 권사님 광고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영상 예배가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나서 우리 친구들 교회 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더 영상 예배에 집중해서 잘 드리는 모습. 자, 영상 예배 잘 사진 찰칵 찍어서 선생님, 각반 선생님께 전송해 주세요. 꼭 얘기 엄마한테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우리 친구들 그동안에 헌금 잘 모아서 저번에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이번에도 우리 친구들 교회 올 때까지 예쁜 봉투에 잘 보관했다가 헌금 모아서 나중에 교회 올 때 가지고 오세요. 자, 두 번째 광고했어요. 자, 세 번째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도겸이, 예겸이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흥미흥미하고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어떤 동생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자, 남자 동생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커서 우리 예겸이, 도겸이 동생 만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도 어른들처럼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해서 이제 코로나 빨리 끝나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선생님과 자, 우리 새로운 친구들과 이렇게 다시 또 이제 반을 맡아서 또 하실 선생님들을 아까 소개했죠? 자, 이제 잘 선생님과 1년 동안 잘 지내보고 자, 1년 동안 2022년도 새롭게 잘 출발해요. 우리 친구들 출발! 사랑해요! 3, 4세의 솔로몬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담임을 맡은 윤주영 선생님이에요.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솔로몬반 친구들 2022년 잘 부탁해요. 사랑해요. 곧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2022년 모세반을 맡게 된 김성아 선생님입니다. 우리 정호, 예리, 준호, 예겸이 교회에서 빨리 만나길 기도할게요. 교회에서 봐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니엘반 선생님, 조수진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은 만날 수가 없지만 우리 곧 만나서 같이 예배드려요. 친구들 사랑해요. 아주 많이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원래 7세 반을 맡게 된 최지안 선생님이에요. 우리 반 이름이 무엇이냐고요? 무엇일까? 알았어요. 무엇이냐면은 다윗반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다윗의 저 먼 선배님을 닮아서 다윗처럼 씩씩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가 되기를 바래요. 빨리 우리 친구들 만나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나중에 만나요.